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을 상대로 벌금 집행에 나선 광주지검의 변찬우 지검장이 허 회장 사건은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다른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논란이 일자 검찰은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이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허 전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이라며 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추가 혐의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엄단하겠다던 지금까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입니다. 2008년 1심 당시 검찰은 허 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천억 원을 구형했지만 이례적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 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선고 유예를 요청한 것 자체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밝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논란이 계속되자 광주지검은 벌금 납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앞으로 은닉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대주그룹 계열사와의 아파트 거래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고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허 회장의 황제 출소 논란을 일으킨 김상두 광주교도소장 등 간부 3명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며 경고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